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칠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419일째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또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 또 4쪽에 걸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태도, 자세,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책망당한 교회를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잘하는 것, 또 중간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마침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도 중간에는 사실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마엘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구약의 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행했습니다. 그가 불순종의 이 결과 열매를 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인내하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좋으라,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그 자손들도 뼈저리게 느낀 뒤에는 이제는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존귀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고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되고 이 우주를 가득 채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코로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능동성에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수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성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또 목회자가, 성직자가 죄를 회개해 주기를 기다리고 축일이 되기를 기다려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죄를 씻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린 능동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지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쫓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반드시 능동적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결단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게 하나님 부르신 것,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하는 신앙, 자발적이고 내가 즐겨드리는, 구약에 보면 즐겨드리는 자를 하나님 절대로 멸시치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등 떠밀려 사는 신앙은, 그런 생활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맞고 남이 안 된다고 하고 남이 제재하고 핍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며 사람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귀히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올라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진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이 사실은 요한이 그의 이름이고 세례라는 말이 앞에 붙었는데 이 사람의 대명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역은 한마디로 세례 사역입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세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사용하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니까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어요. 사람이 정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살펴볼 때는 굉장히 침착하고 그렇죠? 요셉의 영성은 참 침착하고 아주 신중한 영성입니다. 저한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참 세례 요한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흥적입니다.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속된 말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현대사회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여질까 생각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참 거칠고 투박해요. 그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하나님 회개치 않으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라 이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약에 그런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는 중간절에 보니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아주 거친 아주 직설적인 말을 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사람들을 대하거나 같이 사역자라고 혹은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례 요한이 적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판단을 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요셉을 사용한 하나님만 우리가 prefer, 선호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하고 참 불편해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 세례 요한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신들매를 감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세지말이 되어서 정말 해야 될 말을 이제는 미디어에서 듣지 못합니다. 이 미국이 예전에는 최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선포하고 이 참으로 이 회개해야 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들을 던졌었는데 목사들도 그렇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익숙해져 갑니다. 물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겠죠. 참 섬기면서 해야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컨텐츠, 그 내용입니다. 표현 방식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는 이런 사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가 서포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길게 두고 보십시오.
길게 두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길게 두고 그 사람을 존경하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부서끼리 그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참 싸우고 참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그렇게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이 부서 저 부서 막 싸우는 겁니다. 예산을 쓰는 문제, 또 교회의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참 싸우려면 참 구실이야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랑하자고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도 해보고 또 꾸짖어도 보고 여러 가지 해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먹혀들였어요. 무엇이냐면 서로 부서를 바꿔서 1년 동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바꿔서 막 섬기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잘 굴러갑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가대하니까 어렵고 성가대에서 있던 분이 또 교사니까 어렵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이제는 싸울 여력이 아니라 이걸 굴리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싸움이 젖어들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함,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눈물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었을 때 참으로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면 저 사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렀으면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이 부르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문제 있고 그건 해결도 안 될 수 있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그것을 경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사용하시고 요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한 제가 한번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직업을 10번도 더 바꾼 사람이에요. 살면서 직업을 10번.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 이 사람이 참 인물이 없었어요. 이제 참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인물도 없고 능력도 없네. 아 참 얼마나 괴롭겠어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앞에다 면전에다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뱃사공을 했다가 농부도 해봤고 노동자였다가 또 장사꾼도 해봤습니다. 장사도 해봤어요. 또 군인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체국 직원을 또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법률사무소에서 아유 나 변호사 돼야지 그리고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시험에 낙방했는데 참 천신만고 끝에 변호사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 실적도 어렵고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이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에 주의원 또 상원의원에 도전을 하는데 수십 차례 낙방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피곤한 인생이에요. 참으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 사람 사실은 공화당원이라 어떻게 보면 이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것에 이 가치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자기 당파에 휩쓸리지 않고 이 사람은 진리를 택한 사람입니다. 노인 억압된 자를 노인 어떤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산 거예요.
결국에 노예해방을 선포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설문조사를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 했을 때는 이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려도, 사람은 안 되고, 사람은 기피해도, 사람은 아니 저 사람 안 쓸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 많아서 나는 키가 작, 나는 스펙도 없고 난 대학도 안 나.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야 내가 할 수 있어. 그것도 교만이지만 아 하나님이 부르시네 나는 할 수 없어. 모세가 했을 때 아 나는 우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부족한 나를 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며 역사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 그것을 붙드는 성도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링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하나님 부르십니다. 누군지 부르시고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이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 어제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오늘 구절에 보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그냥 광야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 나 부르셨어.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간 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아주 한참 전의 사람이 이 세 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은 것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 내가 그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그 말씀을 존귀 여기고 붙잡은 사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기록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찾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제대로 살아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한 절만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우리가 살아내고 붙잡고 그것을 존귀 여긴다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건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귀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천지 차이예요. 말씀을 귀로 흘리는 것과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살아내리라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먹으라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먹으라 요한계시를 보면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라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먹으라. 여러분 말씀을 즐겨 먹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할 말하고 중요합니다. 상달돼야겠죠.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30분 이상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지 않으십니까?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말씀 듣지 않고 예언하면 이단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으시고 소화하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붙잡고 살아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붙잡고 살아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갔습니다. 리빙스턴이 가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앉아있으라 좀 더 배우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조그만 것 아닙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이어진 말씀은 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 이 인도의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선교사가 붙잡고 살아낸 구절은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한 절의 말씀을 이 모든 선교사가 살아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 여겨야 합니다. 중국 선교사이자 성서 번역 일을 했던 아주 유명한 이 선교사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이 풀네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이 선교사는 말씀을 너무 귀히 여겼어요. 아, 이 말씀에 생명이 있구나.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깨닫고 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중국에 가리라. 내가 아시아에 가리라. 그래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 무엇을 했냐면 이 귀하게 여기는 이 성경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이 한국 땅에 오고자 했어요. 이 한국 민족, 아, 이 아주 귀한 민족이 발견하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운 걸 알게 됐어요. 진지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번역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아직 한글이 어려워서 이제 한문 번역 성경을 가져가서 벅찬 마음에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불태워진 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이 배에 올랐습니다. 이 상선에 올라가지고 무장 상선에 올라서 한국 땅을 밟을 마음으로 이 성경을 끌어안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막 공격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질러졌습니다. 그래서 다 타게 됐고 이제 파손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은 겨우겨우 살아서 육지에 왔는데 잡혔습니다. 잡히자마자 이 사람이 이제 참수를 당할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건네줬냐면 성경책, 자기가 존귀 여기는 성경책을 두 사람에게 건네주고 바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참수한 사람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에게 줬고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되는 이 아이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됐냐면 이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이 이 성경책을 받고 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외래 서적이 참 이게 읽기도 어렵고 참 보관하기도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관 같은 박영식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근데 박영식은 이 사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받고서 이 물건을 보니까 성경인데 한문으로 된 성경인데 이제 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보니까 좋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이게 참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쌤이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습니다. 집에다가 아름답게 도배를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제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라고 보니까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고 그래서 읽었습니다. 또 집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읽은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생활해서 계속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변화됐어요.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감화가 되고 뜨겁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걸 그대로 계속해서 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집을, 이 성경이 도배된 집을 예배처소로, 당시 예배드리기 원한 사람이 있어서 예배당으로, 교회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라고, 이 작었지만 널다리골 교회라고 불려졌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섬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가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가 됐던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전신이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귀 여겼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히 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고, 여러분 나중에 박춘권 이 사람이 죽였던 이 사람도 성경을 읽고 나중에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한 것, 그런 고백을 본 뭐냐면 이상했다는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외국인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나 평온하고 웃는 얼굴로 자기에게 책을 건네서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읽으니까 이 사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장로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존귀 여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에서 여러분 배웠던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처럼 내 자식을 키워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존귀 여기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 주님 나를 그렇게 써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타나실 것입니다. 불안간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비전과 환상과 꿈과 계시와 능력과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불모지에서 꽃이 피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주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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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존귀 여겨서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섬기는 아버지 존귀한 자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며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링콘과 같이 아버지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콜링을 아버지 존귀 여기는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아버지 직업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탄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간에 심기 얻어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과 같이 결국에 순교한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시며 채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존귀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칠 때 하나님이시여 나타나 주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올 한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교육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아버지 부장님들과 모든 아버지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지나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끌어내어서 아버지 권면하여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의 제자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교회 가운데 무수많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2022년 새해 아버지 맡아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봉착할 때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